여기는 영덕 전망대입니다. 영덕 전망대 로드길, 이렇게 산책로지요. 저는 이렇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 동해바다를 더 많이 찾습니다. 겨울에 동해바다는 바다가 더 깊고 짙고 더 맑고 더 깊은 느낌, 그리고 더 깨끗하고 푸른 느낌.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동해바다를 겨울에는 더 느낄 수 있어요. 찬란한 저 반짝반짝 빛나는 동해바다를 보세요. 저 지평선도 보고. 저 지평선, 적도 어디선가 우리나라 해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레이더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이쁘죠? 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한적한 길을 참 좋아해요. 이런 한적한 해안 도로길을 참 좋아라 합니다. 여기 끝났는 건가? 끝났나? 도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죽도산이네, 육계도. 지질 명소인 죽도산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한적한 길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가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른쪽엔 산이고 왼쪽엔 바다예요. 그래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아, 태양이다. 빨리 올라가 볼까? 여기는 헬기장. 서울. 시드니. 와. 이제 다시 돌아서 나는 갑니다. 대나무 숲길, 이렇게 대나무 숲길로 그렇게 조성이 잘 돼서 앞만 보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뒤도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더 이쁘죠? 그래서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내가 가던 길 돌아서도 한번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보세요. 와, 좋다. 옛날에 여기가 촬영지, 최불암하고 사진, 촬영했던 그대 그리고나 촬영지였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산행이나 트레킹 할 때는 항상 장갑을 껴야 됩니다. 이런데 짚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비어요. 손 다쳤어. 이런 길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보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영상을 담아 보았어요. 2023년 12월 네. 19일 영덕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